한 소름 돋는 순간입니다. 홈런을 허용했던 서우철에게 삼진으로 되돌려주고 있는 양현종 선수입니다. 양현종 선수가 그 퍼포먼스가 항상 있잖아요. 마무리가 됐다 생각하면 인사하면서 나오는데 그런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욕심을 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정재용 투수 코치와 이닝이 바뀔 때 시기가 조금 있었어요. 본인은 지금 계속 더 던지겠다. 맞아요. 그런 그러니까 저희가 화면으로 봤을 땐 그래요. 제발 좀 그만 던졌는데 지금 몇 명이 지금 와서 그만 던져, 던져, 그만 던져. 빌고 있습니다. 정재용 투수 코치는. 일요일에 던지자. 네. 그리고 나서 이제 손승남 코치 와서 고생 많았어. 오늘만 있는 게 아니잖니? 뭐 이런 맞아요. 이야기. 근데 일단은 양현종 선수가 글러브를 갖고 들어가지 않았어요. 예. 목을 뒤에 끈도 안 풀렀습니다. 맞습니다. 양현종이 마운드로 향하고 있습니다. 9회 초 인시 공격 잠시 후에 진행되겠습니다. 광주입니다. 양현종 선수 일어섰어요. 나오네요. 확실히 양현종 선수는 아무도 말리지 못했습니다. 지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데 양현종의 의지를 누구도 말리지 못했습니다. 수비수들 준비도 안 하고 있다, 현종아. 이거는 100% 준비된 퍼포먼스예요. 박건우 3번 타자. 반격과 유격 수적! 이렇게 27번째 아웃카운트! 양현종과 김도영의 투맨 시절로 기아 타이거스가 시즌 첫 7연승에 성공하고 있습니다. 정우현 캐스터 함축되어 있는 중계방송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.